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는 카이리 어빙이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경기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말했으며 어빙에 대한 브루클린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카이리 어빙이 반유대주의자는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브루클린이 제시한 6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브론은 왼쪽 내전근 부상으로 앞으로 두 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자신의 경기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은 두 달 뒤면 38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시즌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레이커스 구단이 1라운드 픽들을 활용해 팀을 개선시키길 원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레이커스는 1라운드 픽들로 마일스 터너와 버디 힐드를 데려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선수로는 NBA 컨텐더가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빈앤 감독은 르브론이 결장하더라도 러셀 웨스트브룩은 계속해서 벤치에서 출전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벤치에서 나올 때 그 에너지가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벤치 역할을 맡으면서부터 그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할 생각은 없다고 하며 브래들리 빌 영입을 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공을 찬 행위로 1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계속되는 패배에 좌절하고 있고 지난 오프시즌 토론토에서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시우스 아치우아가 오른쪽 발목 인대 쪽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 무기한 결장이 예상됩니다. 토론토에도 부상의 악령이 시작되는 건가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호텔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으며 두 개의 루이비통 가방을 포함해 금팔찌, 금전, 그리고 성경책을 도난당했다고 하는군요. 마일스 브리지스에게 폭행당했던 전 부인이 지난 10월 12일 브리지스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데니얼 타이스가 오른쪽 무릎에 계속 통증을 느껴 결국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복귀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